최근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 것이 바로 올해 3월에 출시 예정인 갤럭시 S11이 예상대로 갤럭시 S11으로 출시하지 않고 갤럭시 S20로 출시한다는 거죠. 2019년 9월 중순에 에반블라스를 통해 갤럭시 S11부터 네이밍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는데 20가 아닌 갤럭시 1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갤럭시 S11이 갤럭시 S20로 출시된다는 이야기에 살을 붙이며 예상치 못한 네이밍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업체 슈나일의 창립자인 함리스칼의 트위터에 따르면 믿을만한 소스에 의한 소식으로 기존 갤럭시 S11이라고 알려졌던 6.2 인치 모델은 갤럭시 S20, 갤럭시 S11이라고 알려졌던 6.7 인치 모델은 갤럭시 S20 플러스, 갤럭시 S11 플러스라고 알려졌던 6.9 인치 모델은 갤럭시 S20 울트라로 출시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11E 모델의 네이밍이 항상 의문이긴 했습니다. 화면이 전작보다 커졌고 플랫 디스플레이도 없어졌기 때문에 11E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네이밍이라는 느낌도 있었고 에센셜을 뜻하는 E가 붙은 게 보급형 느낌을 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아이폰 10에서 아이폰 11으로 간 것처럼 마케팅 목적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0도 그렇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것은 갤럭시 S20 울트라죠. 삼성이 몇 번 울트라 네이밍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삼성 제품에서 울트라 네이밍은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플러스라는 네이밍은 단순히 더 큰 모델을 의미하는 느낌이 강한데 울트라라는 네이밍은 최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이번에 출시하는 갤럭시 S11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큰 6.9인치 모델, 오늘 알려진 소식대로라면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에만 1억 800만 화소 1.33분의 1인치 HMX 이미지 센서와 광학 500줌 모듈이 탑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S20, S20 플러스 모델과 S20 울트라 모델은 스펙 차이가 확실히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11E 모델이 S20, S11 모델이 S20 플러스는 확정이 되었으며 S11 플러스 모델이 S20 울트라 네이밍으로 출시되는 것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S20 울트라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